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어둠강림 심장 먹고 팔어둠강림 한번 해보고 싶은데, 팔어둠강림 한번 해볼까? 팔어둠강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성공을 못하겠더라고, 팔어둠강림을. 뇸뇸이까지 포병 들어놨는데 이번 판에는 포병대덱으로 가야겠는데, 그러면은? 근데 사실 원래 지크 포병대 가면은 팔어둠강림을 안 쓰기는 해. 사실 원래 괜히 지크 올렸나? 왜냐면은 포병대 넣으려면은 팔어둠강림 자리가 없어가지고 팔어둠강림 받을. 근데 뭐 제조합기로 그냥 해버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씁시다. 제조합기로 하지 뭐 나중에. 그러면 그냥 이자나 받으면서 갑시다. 천천히 이자나 보자. 그냥 30원 이자 받아주고. 야, 근데 사연팬대 피 84야? 너무 좋은데? 꼴등. 여기 나 못 이겨. 여기도 아마도 이기나 설마? 그냥 버프를 받지 마. 지크 버프를 받지 말고 가. 그냥 이러면은 지지 않을까? 여기도 근데 5레벨이라서 웬만하면은 저어. 내가 확실하게 5연패 하기 위해서, 억까당할까봐 확실한 5연패를 위해서 일부러 좀 줬습니다. 아, 얘 나를 끊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못 끊네, 까비. 야, 그래도 5연패인데 피가 76이면은 진짜 피 관리 잘 됐죠. 만족스럽습니다. 나 이거 왜 못 잡을 것 같지? 뇸뇸이, 좋아요. 사포병대 일단 받아주고. 이렇게 놓으면은 지크를 얘한테도 받고 얘한테도 받고 두 번을 받거든요, 뇸뇸이가. 앞라인 저거 저쪽으로 가자, 그냥. 워무그 각오일 줘가지고 좀 버티게 해놓고. 자, 어차피 꼴등 만나가지고 이제 슬슬 이겨야 되는 타이밍이긴 했어요. 꼴등 만났네요. 5연패 했으면 많이 해먹었다? 지금부터 연승으로 갈아타겠습니다. 뇸뇸이도 나왔겠다. 충분히 이길만 했어 어차피. 아, 포병대 심장? 앞에 리성 붙고 포병대 심장이 나오네. 레벨업해 그냥. 올릴 건 없는데 레벨업해. 몇 등이야 여기? 여기도 뭐 그렇게 세 보이진 않다. 그렇지, 뇸뇸이 포병대 지크 두.. 자크.. 아니 자크가 아니고 지크 두 개 받았잖아 뇸뇸이도. 공속이 굉장히 빠르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된다 된다 된다. 딱 그냥 5연패 이후, 적절한 5연패 이후 연승으로 갈아타는. 굉장히 좋은데요? 와, 여기 가고일 태블망 뽑아왔어. 말파이트 템 뭐야 이거. 너무 좋게 뽑아왔는데 템을. 야, 이거 나 졌다. 이거 못 이긴다. 여기 왜 이렇게 세? 7레벨? 여기는 풀 연승하려고 지금 피 100인데 연승 유지하려고 그냥 엄청 세게 갔구나. 무슨 7레벨을 쳤네 벌써. 아, 어쩔 수 없네. 못 이겨 여기는. 와씨, 6포병대 벌써 됐어. 3-5인데 6포병대 됐어. 어이가 없네. 3-5에 6포병대가 됐습니다 일단. 어, 아, 서풍. 야, 이거 어떻게냐? 서풍을 뽑아왔네? 앞라인 이거 2연패하고 다음 판에 이겨가지고 보너스 못 받나 보다, 크립 전에. 이거 이길 듯. 이 지구 다음 판에 이길 것 같다, 이거. 팔고 레벨업 누를 수도 있는데 레벨업 일부러 안 누를게요, 그냥. 연패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가지고 레벨업 안 누르겠습니다. 와, 여기도 세다. 7레벨을 친 애들이 되게 많네요 이번 판에 지금 벌써. 근데 나는 50원 들고 7렙 친 거고, 여기는 이런 애들은 지금 돈을 다 써서 7렙을 친 거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이겨. 너무 지금 미래를 팔아버리고 7렙을 친 거라서 여기는 결국에 연승 제가 한번 끊으면은 끝나거든요 여기 이런 애들은. 3연패까지 좋아요. 와, 근데 어둠강림이 진짜 안 나온다. 아펠리우스 말고 어둠강림 한 마리도 안 났네 지금. 밤끝 하나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그분한테? 밤끝 괜찮네요. 여기 정도는 이길만한데? 지금 그리고 앞라인이 없어서, 앞라인이 좀 안 튼튼해서 그렇지 제가 그렇게 약한 건 아니거든요. 6포병대만 챙겨도 약한 조합은 아니야. 그냥 기본적으로 데미지는 좀 세, 6포병대를 챙기면. 자, 어둠강림 하나만 줘봐라. 8어둠강림 한번 해보고 싶다. 아씨, 화끈한 폭격. 이거 포병대, 6포병대 가면 이거 좋은데 저는 6어둠강림 한번 노리고 싶거든요. 8어둠강림 리롤 한번 치까. 8어둠강림 노리고. 아, 절대 안 뜰 것 같은데. 아, 그냥 굴려. 어! 8어둠강림 가자.
하루둠강님 드디어 하네요. 나 이거 시즌 열리고 나서부터 계속 시도했는데 한 번도 성공 못했거든요. 하루둠강님 드디어 성공하네. 하루둠강님 와 드디어 한다 이거. 와 하루둠강님을 드디어 성공하네. 와 리롤 잘 쳤다. 그쵸 리롤 잘 쳤네. 하루둠강님 드디어 지금 한 달 반 만에 성공한 것 같은데? 시즌이 언제 열리... 아니지 시즌 열리기 전까지 생각하면은 언제야? 아무튼 아씨 드디어 성공했네요. 다음 턴에 8레벨 찍히게 냅두고. 8어둠강님 한 달 걸렸네요 이거 하는데. 이게 어둠강님이 이... 그 뭐야 뒤집개로도 못 만들고 어둠강님이 뒤집개로도 못 만드는데 두 개나 필요하기 때문에 8어둠강님 하려면 이게 너무 난이도가 어려워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드디어 해버렸네. 한 달 만에 한 달 동안 계속 시도했는데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한 달 만에 맙소사 드디어 성공했네. 너무 어렵더라고 파르둠강님. 아유 졌네요 이거. 아 이거 연승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져버렸네. 파르둠강님의 한 사포병대 이렇게 받을 것 같다 아마. 그러면 세주환이가 붙었네. 어차피 팔 건데 찾아볼까 좀. 끝까지만 하면 그냥 9렙 가버릴까? 잠깐만 이게 바드로 확률 좀 늘리다가 9렙 가면 될 것 같은데. 제리한테 밤끈 만들어줄게요. 제리 어차피 저거 팔 거라서 그브 들어오면 제리 팔 거라서. 어우씨 여기 피 100짜리 1등 피 100입니다 여기. 근데 내가 이겼어. 내가 지금 굉장히 세졌거든요. 이겨버렸네. 야 드디어 깼다 여기 연승. 이거 계속 크게 냅두면 안 되거든. 연승 끄는 거 큽니다 여기. 드디어 연승 끊었네요. 저 그냥 9렙 갈게요 이대로. 9렙까지 가서 덱 갈아엎읍시다. 지금 그래도 6포병대 이미 조합 자체는 지금 나름 알차게 맞춰져 있어가지고. 자 2성 그래도 세주환이가 나름 2성이라서 버틸 수 있단 말이야 혼자서. 가고일에 워무그 들어간 2성 세주환이라서 바드 한번 얼려주고. 좋아요 딥라인 지크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공속이 빨라가지고 좋습니다. 리롤 치자.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라위? 라위 좋다. 아 남은 템이 좀 별론데 그냥 제조합기 해버릴까? 라위는 하나 가고 밤끝 쓸 거고 나머지 템들은 다 쓸 거고 이것들을 좀 갈라야 될 것 같은데. 성배 태불망 뭐 후자의 맹세 벨트는 모렐로 같은 거 뺄 수도 있으니까 하나 냅두고 이렇게 세 개를 재조합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세 개 이거 재조합기 해봅시다. 아 나 진짜 모렐로 만든다니까. 모렐로가 두 개 나오면 어떡해 이거는. 아씨 미쳐버리겠네 진짜. 모렐로 두 개가 나와버렸네. 아 나 진짜 뭐야 이거. 하나만 주면 돼. 이거 세주환이 일단 모렐로 줄게요. 어차피 세주환이 팔아버릴 거라서. 아 모렐로만 두 개 주면 어떡해.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벨트 그냥 어? 모렐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벨트 하나만 내뿐 건데 모렐로가 두 개가 돼버렸냐. 레벨업 거의 다 했어요 9레벨. 자 세주환이 모렐로 묻혀주고. 그래도 뭐 모렐로 뇸뇸이도 그렇고 세주환이도 그렇고 뭐 모렐로 나름 괜찮게 묻히는 애들이라서 나름 괜찮은 범위 스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 다. 그렇지 죽었네요. 들어가시고요. 어우 스웨인 나왔다. 그럼 나 이제 됐잖아. 파로둠강님 됐네 일단. 9렙을 가서 갈아탈까? 9렙을 가서 갈아탑시다. 지금 뭐 굳이 그냥 이거 확률이나 늘리고 있을래. 지금 2성도 세주환이도 2성 붙어있고 굳이 지금 하는 거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 여기 야 도장 왜 이렇게 템을 잘 뽑아왔냐? 아우솔인데 템이 왜 이래. 데캡 촌 건 뭐야 이거. 네, 뇸뇸이 치감 묻혀주고. 그렇지. 야 어둠강님 하나 더 먹어. 포병대보다 어둠강님 하나 더 먹는 게 나아. 아니 이게 어둠강님이 어둠강님을 3개나 먹었네? 이 두 개를 못 먹어가지고 한 달 동안 실패했던 거를 그냥 한 번에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네 그냥. 일단 너 쓰고 있어봐. 그렇지 지크를 그냥 어? 사방 팔방으로 다 묻혀놔가지고. 어 여기도 죽었다. 얼려놓고 6포병대 받는 애들을 공속을 이렇게 빨리 올려주면은 어? 이길 수가 없지 상대는. 들어가시고요. 다음 턴에 레벨업하고 하루둠강님 일단 받읍시다.
파라돈강님 받아주고. 와 씨, 파라돈강님 미쳤네. 모렐로를 스웨인 줘야 되는데 원래는 이 스웨인을 못 주겠네. 이게 자리가 없어가지고 재물 그래도 받고 싶긴 하거든. 와 파라돈강님 육포병대가 되네요. 파라돈강님 육포병대가 돼? 이대로 그냥 끝낼까? 심지어 지금 아펠리우스 두 마리 들어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지금. 그냥 파라돈강님 육포병대도 아니고 아펠리우스가 두 마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 자리가 비는 자리야 지금. 좋아요. 아니면은 파라돈강님 7포병대로 제리까지 써버릴까? 저 모렐로 무칠레가 없어가지고 랭가 붙었고. 아 모렐로 3개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게임? 아니 억가를 해도 적당히 해야지 이거 진짜 이거 말도 안 돼 진짜. 진짜 어질어질하다 이 게임. 쓰레기 같은 게임 진짜 대단합니다. 마법 피해 얘밖에 없어. 템 안 들어가는 트타밖에 줄레가 없어. 모렐로 두 개를 줄레가 없네. 말이 되냐고 이게. 아 이번에는 템 쓰레기로 뽑아왔네요. 쌍룬 안 뽑아왔네 아무소리. 제리 써야겠는데 아펠리우스 그냥 빼버리고 이 얘가 그나마 모렐로 묻힐라면 얘밖에 없어. 이렇게 가야겠는데요 그냥? 모렐로 주고. 아씨 파라돈강님 7포병대 뭐야 얘. 진짜 어이가 없네 조합. 진짜 역대급 조합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안 뜨냐. 근데 렐은 굳이 안 쓸 것 같잖아요 그쵸? 렐은 굳이 안 쓸 것 같은데 그냥 이거 팔아버릴까? 렐도 뭐 굳이 쓰면은 뭐 랭가 자리에 렐 넣고 모렐로 얘 주면은 얘도 마법 피해가 있긴 하거든요 렐도. 근데 굳이? 저 이제 돈 좀 쓸게요. 지금 애들 다 죽어간다. 야 그부 좀 붙여줘봐 그부 좀. 오 앞에 삼성이 붙었네. 그부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부야. 아니 왜 구부가 안 붙어. 진짜 어이가 없네. 구부 이성이 왜 안 붙는 거야. 모렐로는 뭐 줄레가 없는 관계로 제리 두 개 할래 너? 안 들어가거든요 모렐로 두 개. 줄레가 없네. 스웨인도 그냥 3템 사실 지크 그냥 안 받아도 되긴 하는데 스웨인도 그냥 3템 줘버릴까 모렐로? 지크 안 받아도 되잖아 스웨인. 서풍으로 먹게 그냥. 이번 턴에 끝나네. 그부 이성만 띄우자. 그부야. 그. 아우 진짜 드디어 붙었네요. 룸룸이 삼성 안 붙었고 뭐 상관은 없고. 얘를 띄우네. 아펠리우스를 띄우네. 한 칸씩 다 옮깁시다. 너도 떠 서풍 그럼. 너도 같이 떠봐. 너도 당해봐라 이 녀석아. 모렐로 그냥 얘 주자. 어차피 끝났어 이번 판에. 와 근데 야 공속 빠른 거 봐. 야 파라돈강님을 들어가지고 파라돈강님을 제가 한 달 만에 성공했는데 파라돈강님의 육포병대까지 해버렸네. 지금 시너지템이 그냥 쏟아져가지고 이번 판에 진짜 한 번에 그냥 역대급 조합으로 만들어버렸네.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